먼저 저번에 이제 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 축구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K리그에 입성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 또 이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전북현대 구단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. 앞으로 전북현대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셔가지고 전북현대의 프로 유소년 전반적인 업무를 맡으실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. 선수 시절부터 일본 또 네덜란드 영국까지 다양한 리그를 경험하면서 또 유럽의 선진 시스템들을 많이 보고 배웠고 또 은퇴하고 나서도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고 또 여러 클럽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많이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것을 토대로 전북 현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겠는지 또 클럽이 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또 팬들이 어떻게 하면 클럽을 더 좋아하게 할 수 있는지 유소년 축구는 어떻게 발전을 시킨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클럽이 좀 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또 일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끝으로 MGB와 저희 팬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. MGB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북 현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또 그 팬들의 성원에 보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도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K리그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단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힘을 보태서 노력할 테니까요.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, 민남이 월드컵 경기장을 이렇게 좀 지켜본 소감이나 이런 걸 좀 감성적으로 좀 느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처음 이 전북현대라는 팀을 처음 본 이제 느낌? 서론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남아 있고요. 하다 이제 초록색 잔디를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눈이 녹은 초록색 잔디를 더 기대를 하게 될 것 같고 전북 이 전주성에서 경기를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뛰어보지는 않았지만 전주성이 지어진 모습이라든지 또 경기했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잘 졌다. 이 경기장에서 뛰는 거 상당히 좋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또 그거를 선수들도 또 팬들도 지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전주성에서 만들어 나갈 또 다른 역사가 그 역사에 저 역시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. 어떻게 보면 전북 현대라는 팀이 지방에 있는 지방의 작은 도시를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많은 팬들이 함께하고 있는 팀으로 성장을 했는데 좀 이제 이 클럽이 더 지역사회 대중화되기 위해서 조금 하고 싶으신 일들도 있는지 지금까지 전북 현대가 얼만큼 노력했고 얼마나 잘 해왔는지는 팬의 수 또 팬들의 어떤 결속력 그런 걸로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 경기장을 더 꽉 채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건 단지 성적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역민들과의 그 교착관계라든지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또 이 전북 현대라는 구단을 얼마나 이 지역사회 문화로서 자리 잡게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숫자를 늘려나가면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본, 네덜란드, 영국 이렇게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이제 또 축구 생활, 이제 선수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전북 현대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좀 벤치마킹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? 솔직히 말하면 어느 한 구단을 벤치마킹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. 다 각 구단마다 자신들의 문화,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서 변화를 시켜서 지금의 구단들을 이뤄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단 전북 현대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또 어떤 지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또 팬들이 어떤 축구를 좋아하고 있었는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접목시켜서 전북 현대가 유럽의 선진 시스템과 함께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될 문제여서 어떤 구단을 벤치마킹 한다기보다는 전북만의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. 오시게 된 계기 한 말씀.
네, 우선 이제 김상식 감독님이 요청을 했고 저 역시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영국에 있다 보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구단과 잘 조율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일단 전북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 역시도 그런 행정적 일을 많이 공부하고 또 배웠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꾸준히 말해왔었는데 이렇게 또 K리그 최고 구단인 전북과 또 K리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답을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과로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상식이 형에게 감사하죠.